호텔 왜? 허리케인 라디오. 네, 허리케인 라디오 지금 3, 4부 진행해 드리고 있는데요. 평소 같으면 안진걸 암행어사가 끝나고 지금 최국 씨의 소통을 해야 될 코너 시간인데. 네, 그렇죠. 뭐 다들 들으셨겠지만은 일단 저 안진걸 암행어사는 예, 아까 예. 인사는 드렸고 예, 예. 최국 씨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좀 드리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소통 전문가. 예, 지난주에 개편한 거 아시죠? 오늘 개편 둘째 주인데 둘째 주 때 못 하게 되네요. 네, 지난주 수요일 날 반응이 아주 청취자 여러분들이 폭발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재밌다고. 그래서 예. 오늘 야심차게 요일도 바꿔서 월요일 날 시작을 해 보려고 그러는데 예, 오늘 뭐 아버지한테도 신천지에 뭐, 또 막히네. 예. 예. 이만희 뭐라고 불러도 교주 이만희 씨라고 불러도 되나? 뭐 씨라고 불러도 되죠. 이만희 씨 왜 내 앞길을 막는 거야 도대체? 아니 할 거면 아까 했어야죠. 왜 내 시간에 가지고 지금 네, 지금 부해가 많이 났어 지금 내가. 저도 30분 기다렸습니다 최국 선생님. 아 그러니까 암행어사님도 예, 아유 예. 참. 암행어사가 지금 다닐 곳이 많은데 예. 코로나 19하고 신천지에 막혀서. 근데 아까 저는 기자회견 보면서 예. 그 가평 현장까지 사실 기자들 중에도 거기 코로나 19 감염되면 어떡하냐. 19요 19. 예, 코로나 19. 아 저는 19엔 그 때문에 자꾸 19란 말을 여기서는만 못 쓰게 되는데 코로나 19. 아니 때문에. 19라고 그래야지 우리가 정한 말이. 맞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정한 게 19인데요. 아니 19 앵커가 생각나가지고 제가 또 그 말을 좀 안 쓴 거죠. 아까 순간. 이만희 전향반도 저 19 그러던데 19예요. 예. 코로나 19 때문에 기자들도 현장에 가네마네 하는 잠깐의 해프닝이 있었는데 그 피해자 연대분들. 예. 아까 저 핸드마이크로 예. 이만희 사기꾼 예. 뭐 이렇게 저는 막 들렸죠. 제가 확실히 들은 건 또 있어요. 민색 파탄, 가정 파탄, 이만희는 책임져라. 아, 그 목소리 예, 들렸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제가 이 신천지 폐지 연대분들을 예전에 참여연대에 있을 때 신내지 때 네. 여러 번 찾아오셨었어요. 아, 이 전필연 이분들이요? 예, 아이들이 없어진다. 감금하고 있다. 부모와 이렇게 떼놓고 강제로 그러니까 일종의 밀교에 강제로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납치 비슷하게 또는 예. 자발적이다 하더라도 일종의 부모의 만남을 차단하고 있다. 도와달라고 오셨었고. 뭐 신천지 교리가 뭐 그런 거라며요. 뭐 조금... 교리 공부하다가 부모가 반대하면 집에서 가출해라 뭐 이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옛날에 이제 대학생들 청년들 공공한 걸 노려서 피라미드랑 비슷하다라는 지적도 일부 받았었고요. 청와대 앞에 저 1인셔로 가면 뭐 이제 저희는 뭐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해라 뭐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깎아라 이런 1인셔로 가잖아요. 안진걸 씨가 예 가서. 저희들이 이제 다른 일로 가면 항상 이 부모님들이 정말 안쓰러웠어요. 우리 아이를 찾아주세요. 부모님들이 신천지 피해자 연대를 만들었고 오빠분들이 돌아가면서 1인실하고 계셨어요. 아, 청와대 앞에서요? 청와대 앞에서 1인실 하신 지 꽤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이번에 코로나19로 국민들께 신천지 이슈가 많이 알려졌지만 실제로 변상욱 앵커도 10년 넘게 아까 추적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13년 했대요. CBS라든지 이런 데서도 아주 오래전부터 지금 보도를 했고요. 일부 이제 피해자 연대라든지 그다음에 기독교 NGO들 사이에서는 오래전부터 대응을 했었습니다. 예. 저도 이제 그분들 만나서 제가 조언도 해드리고 그랬던 그러셨군요. 기억이 생생히 납니다. 오늘 안진걸 암행어사에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 중에 코로나19 관련 이야기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코로나19 지금 뭐 47분인데요. 예. 뭐 한 3분 정도만 예, 예. 말씀하시고 최국 씨도 뭐 하실 말씀 있으면 준비하셨다가 네, 뭐 좀 경청 위주로 예, 경청 얘기 들어야죠. 코로나19로 예. 지금 이제 사방팔방 이제 불똥이 뛰잖아요. 대학가도 이제 다 원래 제가 이번 주 수업해야 되거든요. 아, 네, 이번 예, 주부터 개강이니까. 예, 개강인데 이제 제가 수업하는 어떤 상지대나 경희대나 다 개강 연기. 근데 처음에는 2주 연기라고 연락 왔어요. 개강 2주 연기하고 종강은 한 주 연기해서 수업은 한 주 줄어들 것처럼 근데 지금 심상치가 않아서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이런 걸로 지금 2주 정도를 더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잖아요. 그러면 개강을 언제 안 되는 거예요? 개강이 그래서 3월 지금 말? 일부 대학은 3주 연기로 3주 연기? 가닥을 잡고 그다음에 종강은 그러면 이제 만약에 한 주나 두 주 연기라면 이게 무슨 문제가 생각하냐면요. 수업이 꼬이는 것도 문제인데 학생들 등록금 문제가 당장 발생합니다. 16주에서 수업이 15주로 또는 15주 수업이 13주, 12주까지 이렇게 잘못하면 줄어드는데 그러면 등록금을 낮춰야 되겠네요. 대학들은 똑같이 받겠다는 입장이니까 학생들은 지금 당장 벌써 문제제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제가 그래서 고등교육법 대학 등록금 관련 법률이 고등교육법 대학 등록금 관련 규칙이 있거든요. 보니까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등록금의 납입 곤란을 인정된 등록금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근거 규정으로 사실 16주 수업이 15주로
15주 수업이 14주나 13주로 줄어들었다면 이건 학생들에게 원래 우리가 받았던 등록금 1000만 원 안팎의 서비스를 다 못해주는 거잖아요. 학비를 깎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부분적으로라도 대학들이 일부는 감면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법적으로 이게 천재지변 코로나19가 지금 천재지변이라는 그게 없대며. 그러니까 근거가. 근데 이제 그래서 지금 결혼 그다음에 신혼여행 준비하던 분들도 취소했다가 네, 다 천재지변인 경우에는 면제나 감액이 되는데 예. 전염병 사태는 지금 천재지변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회적 재난으로 분류가 돼 있잖아요. 근데 지금 사실상 지금 전염병 사태는 천재지변에 준하는 것으로 지금 우리 국민들이 인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결혼식 그다음에 신혼여행 그다음에 대학 등록금 이거 전부 다 취소되거나 연기되는 경우에 해당하잖아요. 네네. 그럼 부분적으로 면그 감액해 주는 게 맞다. 예. 지금 결혼식 연기하거나 신혼여행 취소한 이 부부들도 정신적 피해가 큰데 거기에다 경제적 피해까지 그렇죠. 생기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민생경제연구소에서 좀 많이 좀 챙겨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최국 씨한테 응원 문자가 막 오고 있어요. 한 말씀도 안 하셨는데 최국이 시간 다 가버렸네. 어찌 그러니까. 알고. 최국 씨 화이팅입니다. 왕팬입니다. 역시 핵사이다 최고. 아 이거 아까 처음 예. 오프닝 멘트 하셨던 거 있죠? 왜 내 앞길을 막고 그래? 예. 그 얘기에 대한 화답 같아요. 예. 부인한다. 부인한다. 얼마나 목마르시겠습니까? 다음 주를 기대해 주세요. 예. 제안이 하나 또 왔어요. 문자로. 최국 씨를 오늘 4시 프로그램에 연장 근무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뭐라도 한 말씀 해보세요. 아 그럼 어떻게 뭐. 야 여기 앉아 계셔. 아 그럴까요? 네. 웅산 씨까지만 있을까요? 계속 있어요. 계속 계속 있어요. 계속 있으면 근데 출연료는 똑같을 거예요. 아 예. 착한 TBS라. 알겠습니다. 아유 저도 오늘은 사회적 거리를 좀 두겠습니다. 예, 예. 야 많이 유식해 주셨다. 밖에서 듣고 있으면서 영어로 뭐예요? 사회적 거리두기. 소셜리즘인가? 소셜리즘. 소셜 디스턴시즘. 소셜 디턴싱이라고 디스턴싱. 예. 소셜 디스턴싱. 소셜로 시작한 게 어디입니까? 아, 대단합니다. 소셜리즘은 아까 사회주의였잖아요. 사회주의. 우스갯소리란 말씀드리면 소셜 디스턴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다. 소셜 댄싱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아까 재밌었습니다. 소셜 댄싱에서는 안 된다. 오히려. 아, 사회적 춤이에요? 예. 그럼 큰일 난다. 요즘 사교대지 춤 큰일 난다. 자, 여기서 지금 3시 51분인데요. 뭐 안 소장한테 뭐 또 딴 거 얘기하면 한 5분 걸리니까 지금 얘기하면 방금 말씀하면요. 네. 대학 등록금 그다음에 결혼식 신혼여행 이 분야는 그러니까 일부 감면해 줘야 되고 맞아요. 천재, 전염병사한테는 천재지변하고 똑같이 해석해야 된다. 네. 그리고 법도 이번에 고치자 빨리. 네. 공정거래위원회 교육부 빨리 나서달라는 호소를 드리고 저희들도 더 발로 뛰겠습니다. 그래요. 피해자가 많습니다 지금. 예.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아무튼 저 여기서 좀 마무리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이 노래 한 곡 듣고 두 분 보내드릴게요. 이선규 거참 말만 해.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부 MB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